아주 오랜만에 라이브를 틀었습니다. 행동 조심해야 되겠어. 물론 좀 해야지. 뭐가 좋은 거. 와, 그래도 이제 머리 좀 길렀다고. 살짝 길렀다고 좀 꾸기기도 하고. 어, 살짝 이제 꾸길 수가 있네 이제. 어? 밀.. 저 뭐야 이소라 선배님에서 벗어났어. 밀라남녀 선생님에서 벗어났어 이제. 진짜 탈색했을 때도 그랬는데. 네. 와 진짜 여기가 진짜 없었어요 여기. 맞아. 여기가 맞아. 쥐가 파먹은 것처럼. 이제야 민간인스러워졌어. 아니 다른 애들은 머리 엄청 길렀더라고요. 막 민석이랑 근데 나올 때 뭐 성규랑 뭐 다 막 오은이랑 막 머리가 진훈이가 너보다 더 길어. 진훈이가? 성규는 나온 지 좀 됐으니까 더 그런 거 아니야? 그치 나보다 좀 더 빨리 전역했으니까. 민등이었나요? 연이요. 왜 여기가 민등이야? 저는 지금 유튜브 광고를 찍으러 왔습니다. 따다니 민등이가 있어요. 아, 제목이 있어? 뭐지? 옛날에. 뭐야? 미안해. 아니, 저한테 의미는 했다고? 권한이 실수한 것 같아. 아, 괜찮아요. 이 양반을 두고 방송을 듣는 건 실수한 것 같아. 누가 했다고 브라질? 연이. 아. 연이는 무슨. 브라질이랑 쇼 꼬는 거 아니야? 옛날에. 근데 그게 한번 하면 계속 하게 된대. 그러니까요. 그게 위생적이고. 좋은 거래. 응, 자기 만족이고. 그럼. 나도 한동안 계속 했었는데. 네? 사녀 시절에. 언제요? 아니, 진짜 시절에. 결혼하고도 했었어? 당연하지. 남편이 봐줄까 하고. 어? 오늘 라이브 킨 건 실수인 것 같아. 이사님 지금 600명 보고 있어요. 알루의 강리나 이사님입니다. 저의 헤어를 담당하고 계시죠. 왁싱을 즐기차게 하셨던. 야. 저의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계신 한현재 원장님. 어? 욕 같다. 그래 좀 만져진다 그치? 응. 펄. 내 펄. 느낌이 나오지? 네. 좀. 진짜. 응. 아유 사람 됐네.
중국 너무 가고 싶죠.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우리 해외 팬들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. 저 강렬한 레드 의상을 입었습니다. 누나! 네. 너무 추워. 가을이가 왜요? 저 라이브. 아! 라이브를 보고. 아까 저번에 리나이사님 왜 이렇게 살쪘냐고 물어봐달라고 했던 분 계시던데요. 아 진짜요? 나하고 열받아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했다. 야 찾아봐 막 이렇게 해서 아니 남동생 강제 진짜? 진짜로? 건희 형 리나이사님 왜 이렇게 살쪘는지 좀 물어봐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. 그 나 누구야? 형 건희 형? 뭐지? 저희가 제가 찾아볼게요. 인사 들어갔는데 사진을 보여주니까요 내 동생이야. 막내가 동생 지금 장난 대박이다. 뭐야? 아 너무 웃겨. 살 엄청 찌게 나왔나보다. 찌게 나온 게 아닐 텐데. 아니 누나. 아니 마스크도 쓰셨잖아. 아니 이런 팔과 옆구리가 다 보이나 보지. 보여? 보여? 충분히 보여. 마이 주라. 마이. 마이해. 마이죠. 마이죠. 마이가 뭐냐? 자켓이랑 지금. 야, 외국 사람이 많더만, 이게. 못 알아먹어. 오만마? 아, 외국말로 써있지만. 연인이 너무 기억해버리 이제 만져지니까. 이제 만져지네. 어. 드디어. 은지랑? 아니요, 여기 보고. 아니 저 죄송한데 미스트 뿌리는 줄 알았네. 오늘 꼬르기 왜? 방송 나오시면 마스크 골려야 돼요. 방송 나오려면 아 그치 혹시 모르겠네. 나이가 없으니까 거미한테 누가 되면 안 돼. 이미 누가 많이 되신 것 같은데요? 아니 그냥 여기 카메라 설치해두면 콘텐츠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? 진짜로? 한번 나올 뻔했잖아. 아까 이사님이 나와요. 아니 100% 유튜브 넣고 라이브 켰는데 요청을 자꾸 보내라는 거야. 내가 야 이거 요청 보내야 되냐? 유튜브 아니고 인스타. 인스타 라이브. 라이브. 이사님 그거 요청 보내시면 같이 방송하시는 거야. 어이없이 막 벽을 치면서 막 웃는 거야. 아 진짜. 몰라서 그러는 거지. 어 좋은 거 같아. 이제 좀 만져보고 머리가 드디어 자라서 앞머리 자라서 이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. 저는 이제 촬영을 하러 가볼게요, 여러분. 좋은 하루 되세요. 선생님 같이 만져주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너무 귀엽다. 응? 이제 옷 색깔 너무 잘 맞는다.